축하드리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네. 오늘 정말로 우지원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. 몸놀림이라든가 골밑에서의 활약이 공세 상대 좋았던 것 같은데요. 네. 네. 아 그게 최근에요. 네. 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장모님이 네. 그 유황오리를 좀 지어주셨어요. 아~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고 요즘에 좀 힘이 넘치네요. 아 역시 확실하게 또 장모님이 했던 어떤 네. 사위사랑을 저희가 네. 느낄 수 있는데 네. 와~ 야 뭐라고 뭐요 유황오리요? 유황오리요. 네. 야 오늘 검색어 올라가겠는데요. 네. 그러게요. 아 그리고 저, 아까 저 시합 때 좀 흥분해가지고 네. 좀 박철호 선수 제가 좀 팔을 좀 깠는데 아, 왼쪽을 좀, 네. 좀 미안하다고 좀 전하고 싶네요. 아, 예, 아, 또 여기까지. 네. 자, 오늘 제가 1쿼터 초반에 사실 4쿼터에 약간 어려움은 있었지만 네. 특히 하승진 선수의 뭐 기록상으로 7득점에 11리바운드 3블록 수상으로는 뭐 이게 뭐 화려한 건 아니지만 사실 이거보다도 하승진 선수의 어떤 그 가치, 존재감 이걸 제가 오랜만에 좀 그 경기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본인이 초반부터 어떤 의욕 오늘 몸 컨디션이나 어땠어요 전반적으로? 아 우선은 저희가 KT한테 올 시즌에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. 네. 그래서 다들 꼭 이겨보자 라고 좀 의기투합을 많이 했었고 다행히도 오늘 몸 상태가 좀 컨디션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또 운도 많이 따라줬고 그리고 또 제가 저 말고도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뭐 제가 뭐 공격하고 그런데 좀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없지만 저희 팀에 저 말고도 프로 선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. 오늘같이 좀 구준일 같은 식으로 좀 우리 팀 공격을 열어주고 리바운드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좀 팀에 그래도 좀 활기가 생겨가지고 좀 원활한 경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M이 공격할 때 하승진 선수의 역할 때문에 오늘 골밑슛 성공했던 게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. 네. 네. 그걸 농담 삼아서 그거 제가 하나씩 열을 때마다 제가 돈 내라고 그렇게 좀 농담하고 그러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사실상 지금 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근데 또 M이 포에 같은 네. 공격력이 확실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렵게 득점하는 것보다 그 선수들 저의 장점을 이용해서 스비스를 막아줘서 그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공격력이잖아요. 그걸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게 제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. 네. 아 그러니까요. 근데 뭐 당연히 하승진 선수가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. 하지만 네. 하진 선수가 다른 경기 때도 물론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오늘 경기에서 뭔가 눈빛이나 움직임 자체가 그 신장의 선수 같지가 않았어요. 제가 볼 때는. 아, 그래요? 유황오리래잖아요. 네. 아, 유황오리래 덕인가요? 최근에 먹기 시작해가지고. 아, 계속 좀 드셔야겠네요. 네, 계속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검색어 하승진 장모님 유황오리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예. 자 앞으로 이제 그 KCC 이제 3라운드 후반이고 4라운드 땐 더 오더나 이제 외국 선수 두 명과 함께 계속해서 뛰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하승진 선수가 이런 게 조금 더 갖춰진다면은 KCC가 지금 주변에서는 그래도 약간 부족한 2%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네. 오락가락 한 것도 있고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초반에 저희 팀이 좀 용병 의존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네. 물론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 의존도를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. 네. 좀 더 팀플레이, 패스도 많이 나오고 또 공격에서도 제가 하나씩 해결해주고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된다면 4라운드, 5라운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요. 우전현 얘기한 대로 국내 선수들을 더 살아야지만 플레이가 잘 돼야지만 더욱더 좋은 경기 그거는 우리 네. KBL 리그에 네. 뭐 영원히 KCC뿐만 아니라 네. 안고 가는 네. 네,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장모님이 한마디 하고 마치죠. 지금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거든요. 저 와이프랑 저랑 그러다 보니까는 네. 장모님 항상 집에서 저희 아들을 봐주고 계세요. 네.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장모님 찬스를 저희는 매일 쓰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장모님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. 그래서 항상 또 어머님 못지않게 뒷바라지도 해주시고 네.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장모님 네.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네. 아니 장모님 그러면은 네. 아내는 사랑하지 않나요? 그거는 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솔직히 지금 누가 더 하승진 선수의 결혼 후에 안정적인 경기력을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? 한 명만 굳이 꼽자면 장모님이죠. 하승진 선수의 장모님 사랑 관한 인터뷰였습니다. 축하드리고 다음 경기도 아주 멋진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